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코TV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몇 달 만에 인사드리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바로 요시다 슈이치 3부작 다카노 시리즈가 드디어 은행나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다카노 시리즈의 책임 마케터 김진겸 선배를 모셨습니다. 실명. 이 책 간략한 설명과 저희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다카노 시리즈는 요시다 슈이치가 이제 20주년이 되면서 큰 프로젝트로 10년 동안 쓴 거대 프로젝트고, AN통신이라는 스파이 조직의 요원 다카노라는 주인공이 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프랑스, 중국을 넘나들면서 월드와이드하게 첩보를 일으키는 굉장히 장르의 조긴 요소들이 강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영화화 된다는 얘기 듣고, 특히 우리나라 배우 두 분이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누구죠? 이 시리즈에서 소설 속에서도 굉장히 한국인의 주요 배역들이 나와요. 데이비드 킴이라는 인물과 아야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변요한 씨가 맡게 됐고, 아야코는 또 뷰티 인사이드 등으로 많이 사랑받은 한효주 배우가 출연해서 굉장히 국내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대 좀 하시죠.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대 너무 되는데요, 지금? 얼른 하루빨리 보고 싶어요. 그 스파이 룰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세 가지 룰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식 스파이로 임명을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훈련생으로만 있다가 20살이 되면 정식 스파이가 되고, 정식 스파이가 되면 두 번째로 기폭장치를 가슴에 신게 됩니다. 스파이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상황을 꼭 보고해야 되는데, 24시간이 지나서까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기폭장치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네. 정식 스파이가 됐으면 기폭장치를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반대네요. 아무래도 서로를 의심하고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그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5살이 되면은 이 애인통신이 스파이 요원들에게 원하는 무언가를 꼭 하나를 들어준다. 이를테면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먼저 그래시라면 어떤 거를?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35. 근데 엄청 어릴 적부터 이 스파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더 이상 이 세상과 엮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저런 생활을 좀 누리고 싶지 않을까. 숨어 살겠다. 네. 시골에 집을 짓. 뭐 그런 거죠. 풍나무 집 짓고 낚시하면서 그런 그렇죠. 여유의 자금을 주는 거, 환경을 마련해 줄 만한 자금을 주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저는 전원 생활을 누리겠다. 전원 생활 어디요? 어디? 예를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 연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래스 의견에 동감하는데, 머니 금액은. 금액을 한번 좀, 돈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금액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은 좀 속물적인 요소들을 좀 드러냅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해 주세요. 제가 우리 그레시몬이 얼마나 큰지. 그레시몬 저요? 저 한 50억? 50억. 아, 오케이. 소박하다. 소박해. 저는 한 100억? 100억.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심리적인 요소와 또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나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기밀요원이고 뭐 정보 빼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다 보상받을 게 한 100억 정도. 100억이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물질적인 게 다 되겠다. 정년 보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50억 100억. 선배 150억? 네, 저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좀 구체적이에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농구 NBA에 LA 레이커스라는 팀을 제가 인수하는 거죠. 구단주가 되겠다. 구단주로서의 어떤 오너로서의 권력과 경영을 누리는 지위와 돈이 다 따라오는 구단주. 내가 원하는 것과 일과 믹스돼. 제가 100억으로 집은 어느 정도 살게요. 좀 소개해주세요. 그냥 와서 그냥 농구나 보고 가십니다.
잠은 잠자로 주실 거죠? 프리 티켓이죠. 그러면 할로윈 놀러 오실 수 있고 이런 여유. 근데 뭐 노르웨이 오시면 제가 뭐 연어 한 접시 정도 너무 좋다. 자,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표는 주시나요? 비행기 표 정도는 저는 딱 그 드는 생각이 지위와 명예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좀 저는 은행나무 출판사의 사장을 네? 저보다 더 저보다 더 소박한 거 아닌가요? 어 건물주야. 아유 액수보다는 다른 가치.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전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저는 뭐야? 어느 팀? 어느 팀 인수할래? 저 FC 서울. 아 그것도 너무 소박하다. 나 FC 나와서 FC 바르셀로나를 이길 줄 알았어. 저는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 제가 만수르를 만수르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 만수르가 되고 싶다. 여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그 AN 통신이 그 정도의 자금을 아, 가지고 있는.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약간 어떤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수르 돼요 저? 만수르 가능합니까? 근데 요원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35살이 되면은 정년이지만 선택적 정년이에요. 그러면 계속 요원을 하면 계속 신장이 폭탄해? 아무래도 그 조직 안에 룰이니까. 근데 요원 연봉 얼마죠? 그럼 AN 통신에서는 폭탄 보고 안 하면 폭탄 눌러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임무도 있겠네요. 그냥 자동 아닐까요? 응? 자면 아, 타이머 같은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스파이 소설이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 있지만 그 애인 통신의 룰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다카노 시리즈 3부작을 가지고 간략하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상 김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였어. 일이나 하러 가자. 포항된 꿈이었지. 노르웨이도 괜찮지 않나? 전 밥 먹으러 갈게.